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맥시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기초 영문법 조동사 중에서 can, can이란 조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이전 영상인 조동사의 기본 원칙들, 조동사에서 적용되는 네 가지의 이제 기본 원칙들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 조동사 can의 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시는 그러한 순서를 좀 밟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시작해볼게요. 자, 조동사 can이라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활용법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조동사 can의 두 가지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능력입니다. 자, 대표적인 뜻이죠. 조동사 can 하면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우리말 뜻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 있잖아요. 나 요리할 수 있어. 나 요리할 수 있다. 즉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인 요리하다 cook을 갖다 붙여서 I can cook. I can cook. I can cook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발음하실 때 이 can을 갖다가요. 보통 원어민들은 can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기보다는 can. can.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끊어서 이제 can 약간 어하고 의의 약간 그 중간 발음 can. can 요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I can cook. I can cook 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 물론 I can cook 얘기한다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이제 좀 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으로 I can cook 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조동사 can이 이제 능력의 의미로 쓰이게 될 때는 be able to로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I can cook, 나 요리할 수 있어요. 요 말은 I am able to cook. I'm able to cook. I'm able to cook 이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첫 번째 원칙 꼭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조동사 can은 능력의 의미,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 있고 이때는 be able to로 교체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물론 be able to의 be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am, are, is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I니까 I am able to cook 또는 I can cook 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나 요리 못해라고 얘기하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조동사의 기본 원칙 네 가지의 원칙을 담은 영상 꼭 먼저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조동사들은 부정형을 만들 때 조동사 뒤에 not을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나 요리 못해란 말은 I cannot cook. I cannot cook. 그쵸? 줄여서 I can't cook. I can't cook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can't의 발음도 역시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뒤에 동사 원형이 붙어서 이제 문장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전달될 때는 I can't cook 이게 아니라 좀 더 발음을 길게 끄시면서 I can cook, I can't cook 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을 얘기할 때는 can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짧게 끊어서 I can cook, I can cook. 반면에 요리 못해라고 할 때는 길게 끌어서 I can't cook, I can't cook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이 된다는 거 발음상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can이 능력의 의미로 쓸 때는 be able to니까 역시 비동사의 부정형은 뒤에 not을 붙인다는 원칙에 따라서 I am not able to cook. I am not able to cook. 축약시키면 I'm not able to cook. I'm not able to cook 해가지고 능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수 있어, 요리 못해 이런 뜻들 같이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 우리 의문문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역시 조동사의 의문문 원칙은 조동사를 주 앞으로 뺀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Can you cook? 너 요리할 줄 알아? Can you coo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Can을 be able to로 고쳐서 Are you able to cook? Are you able to cook? 이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해 주실 게 의문문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뭐 할 줄 알아? 뭐뭐니? 이렇게 이제 긍정식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이 있는 반면에 너 뭐뭐 몰라? 너 뭐뭐 할 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물어볼 수 있는 의문문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정문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정문문은 간단해요. 주어 앞에 부정 형태를 갖다가 앞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 의문문은 조동사의 부정 형태를 주어 앞으로 빼서 Can't you cook? Can't you cook? Can't you cook? 너 요리 못해? 요리할 줄 몰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be able to 쓰게 되면은 비동사의 부정형인 이제 주어가 you니까요. aren't를 you 앞으로 빼서 aren't you able to cook?
Aren't you able to cook?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된다는 거, 문제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물론 발음상으로 can't의 t랑 you의 y, 마찬가지로 aren't의 t랑 you의 y가 서로 합쳐지면서 추 발음이 난다는 거. 그래서 can't you cook? 또는 aren't you able to cook?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can, 능력의 뜻, 가장 대표적인 의미예요. 뭐뭐 할수 있다. 물론 be able to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긍정문도 만들어봤고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은 두 가지 형태로 같이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조동사 can이 능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과거 시제가 존재하거든요. 과거 시제가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조동사 can, 능력의 의미로 쓰일 때 조동사 can의 과거 시제는 could, could로 발음되고 뭐뭐 할수 있었다라는 과거 시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왼쪽 박스에 보이듯이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들 할수 있겠죠. 나 어제 요리할 수가 없었어라고 얘기하죠. 요리할 수 없었대요. 요리를 못했다는 거니까 능력에 대한 이야기고 어제에 대한 얘기니까 과거 시제인 could를 써서 I could not cook yesterday. I could not cook yesterday. 나 어제 요리 못했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could not은 추가형이 couldn't가 돼가지고 I couldn't cook yesterday. I couldn't cook yesterday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같이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동사 can 첫 번째 의미 정리해 봤습니다. 능력, 뭐뭐 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과거형은 could로 우리가 쓸수 있겠고요. 그리고 be able to로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긍정, 부정, 의문형 여러분들 잘좀 연습해서 기억해 주세요. 크기란 동사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사로 바꿔서 여러 가지 연습해 보시면 참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 can의 두 가지 의미,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능력이 아니라 이번엔 허가와 요청의 의미예요. 허가와 요청. 자, 능력이 아니죠. 허가로 쓰일 때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죠? 또는 뭐 뭐뭐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요청의 의미로 쓰일 때는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우리가 상대방한테 요청을 할 때, 뭐, can you? 요 형태로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뭐뭐 해줄 수 있어?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능력의 의미를 쓰일 때는 can을 be able to를 고쳐 쓸 수가 있었죠. 그쵸?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거죠. 허가 요청의 의미로 쓰일 때는 be able to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허가 요청일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꼭좀 영문법 지식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나 집에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허가를 구하는 거예요. 나 집에 가도 될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쵸? 이때 이제 우리가 역시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can I go home? Can I go home? 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be able to 써서 am I able to go home? 이렇게 이제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허가 요청일 때는 be able to 대체를 못한다. 꼭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제 집에 가도 돼? 상대방이 Can I go home? 나 집에 가도 될까? 자, 요청, 허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물어보는 거죠. 해도 될까라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리는 거예요. 너 집에 이제 가도 돼? 역시 우리가 조동사 can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You can go home now. You can go home now. 그쵸? 그래서 You can go home now. 너 이제 집에 가도 돼. You can go home now.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요것도 역시 can의 의미가 허가의 의미를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초 영문법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조동사 can의 이제 쓰임이 다른 걸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하나 보기 읽어보시고, 얘는 허가야. 아니야. 얘는 능력이야.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따져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죠. 너 여기서 음식 먹으면 안 돼. 허가를 내리지 않는 거죠. 역시 허가의 의미인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You can't eat food here. You can't eat food here. You can't eat food here.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 여기서 음식 먹으면 안 돼. 역시 허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Can you help me?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 can you를 쓴다는 거. 근데 여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능력과 관련한 문장을 얘기할 때는 can을 과거형으로 could을 썼죠. 그렇죠? 뭐뭐 할수 있었다. 근데 요청 문장에서 뭐 허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요청 문장에서는 can을 could와 이제 여러분들이 시제를 서로 다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서로 같은 시제예요. 예, can과 could은 서로 동일한 시제입니다. could가 can의 과거가 아니고요. 둘은 시제 차이가 없으면서 단 이제 could가 좀더 이제 공손하게 이제 요청을 할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can you help me 대신에 여러분들이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라고 그러면은 너날 도와줄 수 있었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나 도와줄 수 있어를 좀더 이제 공손하게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꼭좀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an이 능력으로 쓰일 때는 뭐뭐할 수 있다의 뜻으로써, 그쵸? 능력, be able to 곧 교체할 수가 있었고, 뭐뭐할 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can 대신에 could를 썼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can의 의미, 허가, 요청의 의미일 경우에는 be able to로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말 뜻이 해도 된다, 또는 뭐 의문문일 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실게. can과 could는 허가 요청의 의미를 쓰일 때는, 그쵸, 시제 차이가 없다라는 거, could가 좀더 공손한 질문을 던질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형태라는 걸 여러분이 꼭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갖고 한번 기초 영문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가지 문제가 있죠. 잠깐 영상을 멈춰 보시고요. 시간 내셔 갖고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다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Tom can 하고 speaks Korean 나오죠? Tom은 뭐 한국말을 할수 있어요. 능력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제가 이전 영상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조동사 can과 같은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위치합니다. 동사에 S를 붙인 건 원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Tom can speak Korean. Tom can speak Korean. Tom은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Can you give me a ride? 또는 Could you give me a ride? 자, give 누구에게 a ride를 준다는 건 우리가 탈 것을 주다, 쉽게 얘기해서 태워주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너날좀 태워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하는 문장인데 can이 맞을까요? could가 맞을까요? 그렇죠. 둘다 정답 가능합니다. could가 can의 과거가 아니죠. 이때는 요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could는 좀더 공손하게 상대방한테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can you give me a ride? 또 마찬가지, could you give me a ride? 또 마찬가지, 둘다 상대방에게 날좀 태워줄 수 있어라고 요청하는 문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I can 또는 I could go to school this morning 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 문장 정답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could가 정답이에요. 이 문장에서만큼은 can, could는 둘다 능력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this morning이라고 과거 시제가 등장하죠. 오늘 아침이란 뜻이에요. 즉,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갈수 있었어. 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갈수 있었던 오늘 아침 과거의 상황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제 차이가 존재하죠. can과 could가 이번하고는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coul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볼게요. you can 또는 you are able to 하고 나오죠. 그렇죠? can하고 be able to는 능력을 나타낼 때 둘이 동의어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you can drink it now란 말이 있고 you are able to drink it now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맞을까요? 자, 너는 이제 그걸 마셔도 돼란 문장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 이제 그거 마셔도 돼. 최고 이거 언제 마셔요? 너 이거 마셔도 돼 이제는. 자, 허가의 문장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허가 문장입니다. 말씀드렸죠? can이 허가의 뜻으로 쓰일 때는 be able to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you can drink it now. You can drink it now. 너 이제 그거 마셔도 돼라고 얘기하는 can을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I can be able to. I'm able to finish it today 문장 나오죠? 정답 뭘까요? 그렇습니다. 뒤에 거 I am able to 능력이죠. 나 그거 오늘 끝낼 수 있어란 말로 I am able to finish it today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앞에 거는 can be able to 말이 안 돼요. 왜? can도 할수 있다고 be able to도 할수 있다. 서로 동의어인데 이걸 둘이 연달아 같이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한 번만 쓰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I'm able to finish it today. 나 오늘 그거 끝낼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마지막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동사 can에 대해서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지식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봤어요. 영상 다시 한번 봐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리하신 내용들 혼자 복습하셔도 괜찮고요. can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의미 방법,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be able to라는 용법, 그리고 could에 대한 쓰임새까지 여러분들이 잘좀 정리해 주셔서 머릿속에 확고하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so 다음에 저는 또 새로운 영상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Have a great day. Bye. Thank you.